찍어펴요. 이거 찍어요. 백마 타신 허경영. 백마 타신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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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 멋쟁이네. 안녕하세요. 향단TV의 라니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최초의 페스칼로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치인 최초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무료급식을 남몰래 해오신 아주 멋진 분이 계십니다. 이 멋진 분은 다른 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남몰래 좋은 일 하신 거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언론에서 이 훌륭하신 분의 좋은 일 하신 거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훌륭하신 분을 음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죠. 요즘 치솟는 밥상 물가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기존의 음식에서 줄이고 또 폐쇄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 치솟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멋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허경영 총재님이십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의 페스칼로치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잠시 후에 무료 급식소에서 뵐게요. 출발! 잠시 후에 봬요. 나니예요. 우리 나니. 자, 이거 펴예요. 이거 찍어요. 백마 타신 허경영. 백마 타신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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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 멋쟁이네. 미스 부장님 이거 되시네. 미스 부리야. 도시락 드시는데 목매이지 말라고 생수도 되게 많이 준비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허경영 하늘공 무료급식소에 왔습니다. 여기 번호 보면요. 허경영 하늘공 무료급식소. 내일 12시부터 밥 맞는 식사를 나눠드립니다. 식사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조기에 품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배급받는 곳이고 여기서 줄 쭉 쓰면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보니까 여기 음식 보면 떡이네요. 와, 떡 맛있겠어요. 떡이랑 그리고 도시락도 있다고 하네요. 떡이랑 도시락 그리고 떡하고 도시락 주시는데 그 목매지 말라고 이렇게 생수까지 준비했어요. 네, 정말 이렇게 작은 거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기시고 보면 총재님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우신 그 천사님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 12시쯤에 공급 시작하니까 이제 또 가요. 여기 아버지, 봉사한 아버지. 그리고 오! 여기도 있네. 여기. 오늘의
한국의 최초 페스칼 로치. 짠! 그러면 아니고 여기 얼굴 사진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요. 하늘궁 무려 부칙도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독거노인들과 빈곤층에게 한끼 따뜻한 식사와 희망을 드나고도 설립되었으며 주식회사 초정부 하늘궁과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재단법인 호영이 하늘궁 무료 급식소 전화번호도 적혀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호경이 선생님에 대해서 진가를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인터뷰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무료 봉사하시는 김지현 팀장입니다. 혹시 매일매일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오세요? 270명. 와, 이전에 처음에 제가 동영상을 봤을 때 한 100명 정도로 네네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이 더 맛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최사님들이 봉사를 잘해서 그런지 다 이쪽으로 더 많이 오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 정성을 드리고, 네. 우리 선생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애미 점심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맛있으니까 그쵸 네.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봉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많이 후원해 주세요.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댓글 밑에 창에 정보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쪽에다 연락하시면 되고요. 후원하시고 싶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많이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더 맛있는 거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처음에는 여기 무료 급식소 여기에서 피락을 100개씩을 해서 이렇게 나눠줬대요.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나서 200명. 지금은 한 2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날이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는데 요즘에 물가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료 급식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폐소하는 데도 많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경 선생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려운 노인분들이 이렇게 식사하실 때 목매이지 말라고 이렇게 작은 물까지 다 챙겨서 이렇게 무려 40년 넘게 지금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와, 맛있게 생겼다. 이야. 우와. 하나 받았어요. 도시락 보세요. 여기 도시락 보면 밥이랑 고기랑 샐러드랑 이렇게 반찬이 들어있고요. 한 끼 먹기에 딱 좋은. 맛있겠다. 그리고 맛있겠어요. 그리고 이 물은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면서 목매일까봐 이렇게 물까지 드립니다. 호경 선생님의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배려하는데 배려심이 너무 좋고 정말 국민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맛있는 도시락 먹고 정말 호경 선생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내가 이 귀는 엄마 들으세요.
아니라 그리고 정말 같은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이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 댓글창에 정보를 올려놓으니까 그쪽으로 작은 금액으로 후원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자원봉사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똑같이 정보를 올려놓을 거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었고요. 모두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그 허경영 무료 급식소에서 받은 도시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시루떡이고요. 뱃떡이랑 이렇게 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뭐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샐러드네요. 얘는 그 김치랑 이렇게 이건 제육볶음인 것 같아요. 맛있네요. 떡이 금방한 거라 되게 따끈따끈해요.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